미호야, 드디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겠지? 대회 첫날이잖아요, 오늘이. 그렇지, 그렇지, 미호야. 어때, 연습은 많이 했고? 네. 우리 미호 당연히 1등 할 수 있겠지? 네. 그래, 미호야, 만약에 1등을 못하면 말이야? 이 집에서 초콜릿 줘! 그래, 미호야! 더 연습하고 자야지, 그치? 네. 그래, 우리 미호 1등 할 거라 믿고 열심히 연습, 열심히 하렴! 네, 다녀오세요. 그래! 어떡하지? 아무리 춤 연습을 해도 늘지가 않는데. 그래! 광대가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지. 그럼 광대한테 부탁해보자. 그럼 나도 1등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. 광대님, 저를 도와주세요, 광대님. 일단 들어오시죠, 아가씨. 광대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나요?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시고 오셨나 보네요. 저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에요, 미호 아가씨. 아니,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죠? 미호, 저는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순 없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. 설마 내가 이순의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든 것까지 안 건 아니겠지? 그래서 우리 미호 아가씨께서는 여기에 무엇을 원하셔서 오셨는지요? 광대님, 저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춤도, 노래도, 심지어 행복한 가족이라는 것도.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. 저에게 당신처럼 아름다운 춤을 알려주세요, 제발. 그렇다면은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죠. 자, 여기 있어? 이것도 아니고, 이것도 아니고. 찾았다. 자. 빨간 구두? 이건? 아가씨. 이 구두를 신어보고서 당신의 욕망을 펼쳐내는 게 어떻겠어요? 빨간 구두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래요, 잘 가요. 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드디어 1년에 한 번만 있는 제4회 무용대회. 이번에도 아주 치열한 경쟁자들이 모였군요. 하지만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. 이 대회에 참가하려던 우승 후보 중 한 명이 이 무대 위에서 연습하다 추락해 그만 두 다리를 잃고 충격으로 기억 상실까지 걸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. 기억을 못해서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소녀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! 재밌겠다! 브라보! 미호야, 이쁜 우리 딸. 꼭 1등을 해서 13년 동안 너를 먹이고 재운 값을 보답해야지. 만약 1등하지 못하면 너는 내 딸이 아니게 된단다. 네, 어머니 걱정 마세요. 제가 어머니 딸이라는 걸 꼭 증명해 보일게요. 그래, 미호야. 열심히 하고 와. 네, 그럼 다음 순서는 이제 단미호 씨. 단미호씨의 어머니 쥐늑대씨께서는 한때 잘나가는 춤꾼, 가수라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. 자, 그렇다면 그녀의 딸 미호씨의 춤을 안 볼 수가 없겠죠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어머, 무서워. 제가 한때 잘나가던 그 쥐카르리라네요. 어머니, 저 갔다 올게요. 그래, 꼭 1등하고 오렴. 드디어 내 차례네.
광대가 준 이 빨간 보드를 얼른 신자. 이 보드를 신으니까 자신감이 막 속으로 차오르는 것 같아.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, 단미 어른이 올라가시겠어요? 그럼 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놀라워! 내가 살다 이렇게 아름다운 춤선을 보게 될 줄이야! 아니! 저 꼬마 여자애가 춘 춤은 저번에 광대가 보여줬던 그 환상적인 춤이랑도 아주 밀려지 않을 정도로 굉장하잖아! 분명 저 담요라 소녀가 1등 할 거야! 내가 멋져! 너무 멋져! 저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는 소리가 이 세상에 있었다니! 대단해! 브라보! 브라보! 저희가 내 딸이에요! 날마다 저렇게 잘 추는 거라고요? 내가 1등이다! 모두들 내 춤에 빠져들었어! 이제 노래도 끝나고 나는 이 코드만 있으면 이 세계 최고의 꿈 춤꾼이 될 거야! 뭐야? 뭔가 좀 이상한데? 왜? 이게 뭐야? 다른 사람도 춤춰야지! 빨리 내려와! 빨리! 그만해, 그만해! 왜 그만하고 춤 빨리 내려오세요! 어머, 왜 저래? 미호야! 그만 인사하고 내려와! 도와주세요, 어머니! 다리가, 제 다리가 멈추지 않아요, 어머니! 이게 미호야! 미호야! 내려와! 들어가! 왜 이래, 애가?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, 미호야? 어머니,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인간 부두를, 빨간 부두를 빨리 벗겨주세요. 네가 가만히 있어야 벗기지. 어떡해, 어쩜 좋아. 이 부두가 왜 이렇게 벗기기 힘든 거야? 미호야, 도대체 이 빨간 부두를 어디서 받은 거야? 광대의 집으로 가면 이 코드를 벗겨낼 수 있을 거예요! 미호야! 광대님! 어서오세요, 미호 아가씨. 또 무엇 때문에 오셨죠? 코드가 벗겨지지 않아요. 가는 길마다 제 발에서 나는 피로 물들여지고 있어요. 너무 아파요. 제발 저를 멈춰주세요. 아가씨. 그 빨간 구두와 당신의 탐욕은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. 영원히 그렇게 영원히 이순 소녀의 몸까지 춤을 추도록 하세요. 그럼 저는 이만. 안 돼! 안 돼! 어떡해! 아저씨! 복수 아저씨! 왜 그러니? 왜 그래? 제발 제 춤 좀 멈춰주세요! 제 두 다리를 잘라줘도 좋으니 저를 좀 멈춰주세요! 진짜 괜찮네? 괜찮아, 진짜로! 제발요, 저 제 다리 좀 잘라주세요! 알겠다, 눈 감고! 자, 하나, 둘, 셋, 다 자른다! 하나, 둘, 셋! 그렇게 잘라진 두 다리는 빨간 구두와 함께 춤추며 사라졌고 그제서야 빨간 구두 소녀는 춤을 멈출 수 있게 되었어요. 그 후 춤추며 사라지는 자신의 두 다리를 봤던 빨간 구두 소녀는 미쳐 자살했어요. 자, 다 익었다! 아니, 태태가! 형! 아니, 그거는 그 책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찬옥동화 아니야? 그걸 8살 꼬마아이한테 읽어주면 어떡해! 아니, 나는 그냥 여기 집에 있는 동화책 하나 읽어줬는데 요즘 애들은 동화책이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네? 아이고.